지금 보시는 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려 120m 청동 대불상 으시크 대불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대불상으로는 가장 크고요. 와,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 3배 크기라고 합니다. 아래서 올려다 보니까 진짜 높아요. 직접 보시면은 이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눈의 크기는 5m, 귀의 길이는 10m. 지금 대불상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대불상 가슴 위치에 있는 전망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경치를 다 즐길 수 있고요. 날씨가 좋으면 도쿄 스카이트리나 후지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잘하면 우리 집도 모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케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바라키가 사케로 유명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이 가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케를 마실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럼 저랑 한잔 하실래요? 짠!
향기 가득한 이곳은 구경 히타치 해병 공원입니다. 거대한 자연과 꽃을 자랑하는 이곳은 연간 200만 명이나 놀러 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 언덕을 네모필라 꽃이 파랗게 만드는데요. 아, 올해는 아쉽게도 말이 져버렸네요. 깔끔하다. 이렇게 소파 있고 침대 있고 에어컨까지 있고. 야, 밖에 자연 뷰도 엄청나네. 이바라키에는 이런 글램핑장이 많아 본인 취향대로 자연 속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타다키마스. 정말 히타치 규 맛있네.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